슈퍼주니어가 데뷔한 것은 고작 100일 남짓. 이들이 단시간에 소녀 팬들을 사로잡은 비결은 역시 예쁘장한 외모와 여성적인 패션 코드, 즉 크로스 섹슈얼한 이미지였다. 제가 옷을 고를 때도 항상 그 여성분들의 디자인을 네.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맞아요. 저희 팀 공통점이 그 여성분들이 입는 그런 옷 스타일이나 디자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.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 어렸을 적부터 막 꾸미기를 좋아하셨었어요. 아, 그래서 예, 장난으로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머리 핀도 꽂아주시고 이렇게 혼자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있네요. 이쁘단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? 이쁘단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사실은 이쁘단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. 그러면서도 이쁘면서도 아우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남자답다 뭐 이런 면도 있구나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멤버들이 한결같이 최고로 예쁜 남자로 손꼽은 김희철 씨. 재경아. 과거 꽃미남들과 달리 여성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데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. 거울을 자주 보고 옷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직접 고르고 헤어스타일 같은 거 미용실 가서 직접 그리고 하거든요. 이런 모습을 보고 아, 너무 여성스럽다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편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남자도 여성분들만큼 꾸밀 수 있고 충분히 꾸밀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는 가꿀 만한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. 이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쁜 남자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결성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. 꽃미남으로 대조되는 대변이 되는 네. 헤테로섹슈얼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좀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, 시청자들한테. 예, 예, 예. 저희가 뭐 헤어 컨셉이라든가 네. 의상 컨셉 같은 거를 기획할 때 네. 그런 트렌드들을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